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최순실 국조와 특검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탄핵까지 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입니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없는 것뿐입니다.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선거의 정치에는 패했지만 민심의 정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민심을 회복하면 국회의 압도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은 3년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민심이 대통령을 지켜주면 국정 성공은 물론 지방선거와 대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이 즉각 변화를 감지합니다. 태도와 언행, 인사와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토록 호된 심판을 당하고도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가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중과부적의 소수파로 탄핵의 위기에 몰린 지금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심의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피플 파워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원 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합니다.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준비 안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속히 회심하고 결단하고, 당은 민심의 바탕 위에서 정부를 견인해야 합니다. 진보 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서 오늘 다수파, 주류 정치 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보수 우파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끌어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다시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당 체제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을 대원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산 서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국민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에 뿌리받고 스스로 일어서서 새 출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을 마음에서 버렸지만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권력을 위탁받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을 묻는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국민은 미련 없이 이재명 당을 손절할 것입니다. 산술적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정치적 변곡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납니다. 이 운명의 수 3일 동안 당정대가 숨죽이고 근신자계하며 파천황의 자기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우리 당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은 철통 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게 25%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서도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계속 실망, 그걸 믿고 실망스러운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하고 실망을 주니까 그것도 결국은 빠져나갔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여론조사 탄핵 지지가 95%까지 나오고 반대가 5% 나왔는데 콘크리트 지지층 25%라고 했던 거기서도 5%만 남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바닥이 없으면 바닥 밑에 지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옆에서 그냥 절대적인 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정부적 판단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늘 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게 되기 전에 지금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기 좋은 상황이 자꾸만 현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나오게 했는데.